하지만 총장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별다른 언급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러면 다음 주 법무부 징계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거란 전망이 있긴 합니다. 지금은 대통령이 전장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. 김복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추미애 장관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대체적인 기류입니다. 청와대 관계자는 절차대로 가고 있다라는 말로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. 이는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를 언급한 것으로 추 장관의 조치가 청와대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입니다.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계위의 결과 발표 전까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없을 걸로 알려졌습니다.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내고 추 장관이 징계위를 소집한 상황에서 입장을 내면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. 대신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또는 면직 등의 징계안을 의결하고 추 장관이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식으로 메시지를 대신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. 한국갤럽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%포인트 떨어진 40%, 부정평가는 3%포인트 오른 48%였습니다. 8.4 부동산 대책 직후인 지난 8월과 조국 사태 때인 지난해 10월 기록한 역대 최저치 39%에 근접한 수치로 대통령이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을 침묵, 방관했다는 응답이 부정평가 이후에 처음 포함됐습니다. TV조선 김복원입니다.